네, 안녕하세요. 네, 야놀자에서 AI 조직을 이끌고 있는 김승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네, 말안 듣는 GPT 어떻게 사용을 해서 제품을 만들었나 이제 여러 가지 노하우들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고요.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면 저는 이제 지금 현재는 야놀자에서 그 AI 조직에서 이제 글로벌 제품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 전에는 이제 구글에서 한 6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와서 야놀자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들을 혹시 구글 검색을 하시다가 보시게 된다면 아 여기 앞에 나왔던 사람이 만든 거구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다뤄볼 주제는요. 먼저 일단 이제 챗GPT가 나오고 나서 지금 이 열풍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챗GPT에 열광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이게 나오기 전에 우리가 뭐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되고 있는지 뭐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이 GPT가 결국에 이제 LLM인데 이 LLM이라는 거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잠깐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그 본질 하에서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좀 이야기해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프로토타입을 한 다음에 프로덕션까지 어떤 한 제품을 냈는데 그걸 하면서 저희가 겪었던 그 고려 사항들 이제 세 가지를 축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품질이고 두 번째는 비용, 세 번째는 이제 가용성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시간이 남지 않을까 싶은데 뭐 Q&A 받을 수 있으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챗GPT가 나오고 나서 지금 이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오늘 제목이 챗GPT 서밋이 아니거든요. 근데 다 지금 챗GPT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 우리는 지금 챗GPT가 나오고 나서 열광을 하고 있나요? 혹시 이야기해 보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뭐 답이 없는 질문이긴 합니다. 네. 왜 챗GPT가 나오고 나서 열광하고 계신가요? 용자가 없으신가요? 네. 네, 말씀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 써먹을 수 있어서. 네. 좋은 말씀이시죠. 혹시 또 계신가요? 아, 네. 네? 리소스를 간소화할 수 있어서. 아, 네. 네,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다그 맞는 말씀이시고, 특히 방금 말씀하신 거는 저 스케일러빌리티랑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챗GPT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는데 이제 그걸 생각을 해보면 일단 지금 이제 튜링 테스트라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자연스러운 말을 사람 수준으로 그거를 이제 이해하고 얘기를 한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말로 이제 뉘앙스라고 하죠. 저 뉘앙스를 어떻게 이제 찰떡같이 알아듣고 이야기를 한다. 그다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이제 상담센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사람이 그만큼 추가가 돼야 대응을 할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비용만 있으면 스케일을 쉽게 할 수가 있죠. 이제 그런 점들 때문에 아마도 GPT가 나오고 나서 열광을 하실 거예요. 불과 1년 전이거든요. 불과 1년 전에 우리가 뭐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지 살펴보면요. 사용자의 인텐트, 그러니까 의도가 뭔지에 대해서 얘가 정말 정확히 이해를 할 거야라는 거를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혹시 집에 그 AI 스피커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써보시면 아직 그 GPT 기술이 적용이 안 됐잖아요. 지금도 너무 답답하거든요. 저희 집에도 이제 구글 홈이 있는데 한 두세 마디 얘기, 두세 번 얘기하다가 됐다. 하고 그냥 제가 손으로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 뭐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다음에 이건 또 이제 뭐 튜링 테스트랑도 관련이 있는 건데 기존에는 너무 로봇같이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로봇 같다라는 게 어색하다라는 표현이었어요. 그게 불과 1년 전이에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뭔가 작성을 해줄 거야. 이게 어렵다고 봤었고. 그 다음에 상황에 맞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분명히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점프해서 이상한 말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전에 나왔던 어떤 뭐 어시스턴트라든지 뭐 구글 홈 방금 제가 예를 들었지만 알렉사, 시리 뭐 헛소리 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런 경우들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좀 가능해졌어요. 근데 이제 그거의 이제 본질이 뭐냐라는 걸 살펴보면 뉘앙스를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물론 이 정확하게가 100%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보다 혹은 사람 수준에 왜냐하면 사람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정도 이제 그 이해를 하고 자연스러운 글 작성을 해준다. 이 두 가지가 저는 GPT가 나오고 나서 이게 보여준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뭐 많은 분들이 이제 IT 업계에서도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뭔가 제품을 만드시려고 할 때 이게 얘가 진짜 뭘 잘한다, 잘못한다라는 거를 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면 너무 많은 곳에 얘가 잘 못하는 곳에 에너지를 쏟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잘하는 것들을 예를 들어보면 상황에 맞는 번역 잘하죠. 그 다음에 챗봇 여러분들 챗 GPT를 쓰고 있잖아요. 이건 서비스에 대한 이름이거든요. 그 챗 GPT라는 걸 보시면 굉장히 어드밴스드죠. 그런 것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 똑똑하게 요약을 한다. 이게 똑똑하게 요약을 한다는 건 정말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만 딱딱 집어서 요즘 논문 요약할 때 다 뭐 GPT 같은 거 써서 요약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상황에 맞는 초안 작성. 저는 뭐가 있냐면 저도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GPT한테 그냥 쫙 다 써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좀 찰떡같이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하고 막 다 써요. 그러면 얘가 그거를 초안으로 싹 다 작성을 해줘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못하는 것들, 잘 못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 얘기 많이 하는데 100% 정확한 답변을 하는 거 잘 못하죠. 네. 그리고 뭐 계산 1 더하기 1 자신 있게 3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뭐 이런 LLM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답변을 제발 좀 이렇게 좀 답변을 해라라고 뭔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거 사실 잘 못합니다. 네.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블랙박스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이 잘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뭐 안 되네 하고 끝나는가 이제 최대한 뭔가 해보는데. 이게 100% 정확한 답변을 못하는 거는 결국 정보의 밀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밀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뭔가 이제 그 RAG라고 요즘 부르는 그러니까 관련 있는 정보를 얘한테 던져줘서 자 이거 참조해서 답변해봐. 그래서 이제 정보의 밀도를 높이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계산을 저희가 1 더하기 1은 뭐야 하면은 정확한 답변을 얻기가 쉽지도 않고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뭘 시키는 게 더 맞냐면 그 계산하는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더 정확하죠. 그래서 챗GPT에 보시면 뭐 어드밴스드 데이터 애널리시스 뭐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것도 보시면 이제 데이터를 던져주면 그거에 맞는 코드를 작성해서 얘가 그걸 분석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훨씬 스케일러블하고 훨씬 더 정확하고 릴라이어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앤서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참인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true negative가 있고, 아니 true positive가 있고, 그 다음에 true negative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true positive를 잡는 게 저는 훨씬 더 쉽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어떤 룰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 룰에 맞는 것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쓰면 안 되는 거를 찾는 거는 그거는 100% 찾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맞는 거를 찾는 거는 꼭 100%가 아니어도 되거든요. 재시작하면 되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가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잘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더 잘하게 할 것이냐. 이제 보면은 번역. 근데 번역은 이미 잘하는 솔루션들 너무 많아요. 뭐 구글 번역도 잘하고, 뭐 디벨도 잘하고. 사실 걔네들이 뭐 다 LLM을 쓰는 거긴 하지만. 그 다음에 챗봇. 뭐 그 챗GPT가 일단 너무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어떤 입력을 할지 몰라요. 그거를 다 컨트롤 하려면 너무 경우의 수가 많아서
일단 저희가 뭐 처음에 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컨텍스추얼 드래프팅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작성하는 거를 어떤 방향을 얘가 이게 자꾸 편향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예를 들어서 다양하게 뭐 사용자든 혹은 내부 직원이든 다양하게 글을 작성하게 하고 싶은데 어떤 한 방향으로만 작성하게 하면 그럼 이제 UGC들이 굉장히 뭔가 다이버시티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아 요약이 제일 할만하다 해서 이제 저희 이제 그 후기 요약이라는 기능을 이제 만들어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프로토타이핑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GPT 가지고 제품을 만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몰라요. 아무도 LLM이 어떻게 대답을 할지. 여러분들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뭐 공부하시는 것들도 사실 ChatGPT라는 서비스에 되게 국한된 게 많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훈련 방법을 바꾸면 그 엔지니어링이라고 공부하신 거 다 다시 하셔야 돼요. 예. 네.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 피지빌리티 체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프로덕션으로 제품을 내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꼭 고려를 해야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퀄리티고 두 번째는 코스트고 세 번째는 어베일러빌리티입니다. 그래서 먼저 퀄리티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아까 앞에서 이제 그 배민에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허용할 수 없는 답변들을 얘가 자꾸 만들어내죠. 네. 이제 얘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가지고 써먹어야 되는데 이거 냈다가는 뉴스 나올 것 같고 막 그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는 어떤 식으로 이제 해결하려고 했냐면 결국엔 룰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 먼저 들어갈 때 최대한 다 걸러내서 넣어주고 그다음 나올 때 최대한 걸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이거는 괜찮아 라는 애만 갖다 쓰고 아닌 애들은 제시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 프롬프트가 좋을까 저 프롬프트가 좋을까 결국 얼마나 정확하게 이밸류에이션을 하느냐 뭐 그 문제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이밸류에이션은 뒤에서 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인풋 필터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보시는 것처럼 전처리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필터링이라는 게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있는 거를 뭔가 변형시켜서 뭐 레귤러 익스프레션 같은 것도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웃풋으로 나온 것도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합니다. 계속 로깅 같은 것도 하고 해서 아 아웃풋에서 이런 것들은 걸러내야겠구나. 계속 반복 이런 식으로 해서 필터링을 고도화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이밸류에이션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에는 이제 뭐 먼저 일단 어떤 게 더 좋은 거냐를 정의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룰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룰 베이스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람이 AB로 비교를 할 수도 있죠. 이게 더 좋냐 저게 더 좋냐. 그 이밸류에이터들이 이벨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제 세 번째는 요즘 많이 쓰는 방식인데 GPT-4가 사람보다 낫다.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GPT-4를 사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사람보다 그래도 싸요. 많이 비싸지만 그래도 사람보다 싸요. 그리고 스케일러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밸류에이터 할 사람 뭐 100명을 고용해야 되나? 데이터가 많은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쓴 만큼 그냥 내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 뭐 아젠타라는 툴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같이 뭐 협업을 하면서 오픈 소스예요. 여러분도 다 쓰실 수 있는 그 이밸류에이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비용 얘긴데요. 1분밖에 안 남았네. 그러니까 3.5만 해도 진짜 프로덕션에서 쓰기가 너무 비싸요. 네. 한 명 서빙하는데 원 디지 센트가 들어간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물며 3.5도 그러는데 GPT-4는 30배가 거기서 더 비쌉니다. 그럼 뭐 스몰 LLM은 싼가? 아니요. 뭐 10배 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 비용은 기존 저희가 서빙하던 것들에 비하면 훨씬 비싸요. 그래서 어떤 전략이 필요하냐? 왜 3.5로 써야 되는지 4보다 그런 거를 이제 버짓 얼로케이션 등을 통해서 그러니까 버짓 예산 한도 내에서 이제 좋은 모델을 쓰도록 좀 유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버짓 컨트롤을 할 때 소프트 리밋과 하드 리밋 얘기를 했는데 저기서 이제 하드 리밋 같은 경우에 중요한 이유가 라이브로 가고 있는 서비스를 버짓 넘었다고 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고려해서 전략을 짜야 된다. 15초 넘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가용성. 네. 엔비디아라는 어떤 하드웨어에 그 국한이 돼 있다 보니까 이따 소리 나나요? 끝나면 아무튼 그래서 이게 스케일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인벤토리에서 지금 뭐 저희가 장비 사고 싶어요. 돈을 준다고 해도 장비가 없대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관계자분들 계시지만 제일 많이 아마 들어온 요청이 제발 그 쿼타 좀 늘려주세요 라는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 돈 준다고 해도 안 받으니까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이제 어떤 것들을 하냐면 이제 웨이트 리밋을 뭐 이제 그 GPT나 뭐 이런 그 모델 단에서도 하지만 저희 회사 안에서도 이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의 엔드포인트들을 묶어가지고 그 엔드포인트들을 하나처럼 쓸 수 있도록 하는 앱스트랙션 이런 것들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쳐서 어떤 리소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회사에서 GPT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시면 꼭 가지고 가셔야 되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될 텐데 너무 직관적이죠. 그래서 여러 개의 모델들, 엔드포인트들 이렇게 묶어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Q&A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모자랐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